공부의 기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2학기 등교가 시작됐죠. 학교를 가야지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부가 등교 확대를 결정했는데요. 확진자가 증가한 주요 해외국에서도 비슷한 고민 끝에 등교 수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려 반, 안도 반, 많은 학부모들이 이런 복잡한 심정을 가졌다고 해서 제가 대신 학교 방역 상황 점검을 나와봤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어요. 저 소독하게 도와줄 사람. 근데 레몬 냄새가 좋다. 그래, 이렇게 소독제를 뿌렸으면 열 화상 카메라에 제 체온이 나와요. 보람 초등학교는 처음이어서 안내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학교에 실세? 교실 맞죠?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도움을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어떻게 오셨나요? 네, 학교 방역수칙 점검하러 왔는데. 네네. 혹시 선생님이신가요? 아, 네. 학교 교무부장 이유준이라고 합니다. 1300명이 넘는 대규모 학교라고 들었는데. 네네. 전면 등교를 전 학년이 다 하고 있나요? 네, 지금 시차 적용을 통한 전면 등교를 하고 있고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9시에 수업이 진행이 되고 5, 6학년은 11시에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밀집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등교 출입구를 두 곳으로 분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머물고 있는 교실 가는 건가요? 네, 교실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손소독제 먼저 해주시겠어요? 아, 여기 입구에 손소독제가 있군요. 네. 아, 이렇게 책상이 떨어져 있군요. 근데 여기 보니까 들어올 때 이게 있던데. 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손소독 티슈를 비치해두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계약 전후 4주간, 그러니까 9월 3일까지 학교별 집중 방역 중안이라고 들었는데, 방학도 하고 또 학생과 교직원의 코로나19 방역 수칙 5가지를 듣는다고 했는데 5가지 뭔지 아시나요? 질문 한 가지만 해도 될까요? 학생들한테? 네!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교 개학하니까 좋아요? 네. 친구도 만나서 좋아요. 원격 수업보다 훨씬 좋아요? 네. 이렇게 학생들이 원격 수업보다 좋다고 하는 거 보니까 개학하길 잘한 것 같네요. 이렇게 예쁜 친구들 수업 들어야 되니까 다른 곳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예. 사랑수반으로 이동하시죠. 사랑수반이 어딘가요? 아, 우리 학교 급식실입니다. 아, 급식실 이름이 너무 예쁘네요. 네.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안녕. 먼저 열 화상 카메라로 먼저 열 체크 먼저 할까요? 네, 네. 그러면 나 격리실 가야 되는데? 격리실로. 선생님 여기 37도 넘어요. 이럴 줄은. 진짜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럴 때는 저희가 5분 정도 예, 더 휴식을 취하고 다시 한번 재보거든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15분 뒤에도 예, 체크를 한 2회 정도 하고 있어요. 일단 네네. 저기 앉아서 지켜봐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정도 두 칸? 여기도 두 칸? 이 정도로 멀리 떨어진다고? 왜 같은 공간에 있기 싫다고 하지? 그래도 돼요? 디즈님 15분 지났어요. 다시 해볼까? 아직 안 떨어진 것 같은데? 그 거리 유지하고 가요? 30분. 오. 다 통과 하시죠. 와, 다 칸막이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방역 지역을 위해서 칸막이를 설치를 했고요. 4단계가 또 적당히 되면 학생들 간에 끼어앉기를 해야 돼서 칸막이에 색깔 스티커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창문이 거의 다 열려있어요. 학생들 급식 시간에는 항상 창문을 개방을 해서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역수칙이 있을까요? 식사 외에는 절대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고요.
외식을 받을 때 학생들 간의 거리 두기를 1m 이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 꼼꼼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안심하고 학생들이 학교를 다녀도 될 것 같아요. 학생이 우선인 학교에서 하는 이만큼 저희 교직원들은 학생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만 들었는데 저 자녀 없는데 벌써 뿌듯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볼까요? 네. 선생님은 백신 접종 하셨어요? 네, 1차 접종까지는 했고요. 2차 접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저학년이랑 유치원생 교사들은 등교 요구가 높아서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쳤다고 했는데 선생님은 고학년 맞으셨어요? 네, 저는 6학년 교과전담을 맡고 있어서 2차 접종은 아직 앞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보건 선생님이세요. 인터뷰 살짝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네. 기침이나 발열 증상이 나타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저희 학교에서 등교 시에 그리고 점심시간 전 그리고 하교시 이렇게 발열 체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때 37.5도가 넘게 되면 바로 일시적 관찰실에서 20, 30분 동안 얘기하면서 관찰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열이 나게 되면 바로 통과하게 되고요. 호흡기 증상 같은 경우에는 바로 즉시 비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 학부모님께 안내드리고 이제 선별진료소를 꼭 갈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완치가 되더라도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한 상태를 느낀다고 들었어요. 상담 선생님께서 학생들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시고 계시고요. 보건실에서 이제 마음 진단 체크리스트를 전수생을 대상으로 올려서 한 번씩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터지고 나서 많이 바쁘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라는 답변에서 이미 힘듦이 느껴졌어요. 제가 오늘은 그만 괴롭히고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꼼꼼하게 살펴본 결과 학교에서 방역수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은 조금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상반기 학생 확진자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학교 안인 학교 밖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라는 평가도 받았고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교육 격차 회복, 그리고 돌봄 부담 완화 등을 위해서라도 등교 확대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학생들도 원격 수업보다는 대면 수업을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까지 격상이 되더라도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뒀어요. 감염 위험이 없는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교육당국, 학교, 학부모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인데요. 모두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안녕!